반갑습니다. 경기 실버 방송 전문 강사 초긍정 힐링 천사 김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치요?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저 남쪽 지방에는 폭우가 막 쏟아졌다 그래요. 아우, 우리 어르신들 그럴 때 또 나가시지도 못하셨잖아요. 그쵸? 원래 코로나 때문에 나가시지도 못하는데 또 비까지 많이 오고, 그렇지만 비가 와야지 또 농사가 되잖아요. 그치요? 네. 아,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우리 기본적으로 평균 연령이 제가 있는 노인대학에서는 87.5세셨어요. 그런데 87.5세이신데도 너무 청년이신 거예요. 1번은 틀리가 없어요. 틀리가 없고 2번은 너무 노래를 잘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할 때는 그 노래의 가사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노래의 가사를 다 기억하시고 또 음정, 박자를 다 신경 쓰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면 늘 이렇게 즐겁지요. 그럼 박수를 많이 치고 많이 웃잖아요. 그게 바로 젊음의 지름길이잖아요. 그치요? 많이 웃으시고 많이 손뼉 치시고 그렇게 해야지 뭐가 안 걸린다? 네, 치매가 안 걸립니다. 많이 아셨죠? 더 알으셨어요? 네, 박수! 이 시간에는 어떤 90세 어르신이 예전 얘기예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어떤 90세 어르신이 세상을 다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그럴 때 조언을 하신 말씀을 제가 아 이거 참 괜찮다 하고 기억해 놨던 거예요. 그 어르신은 굉장히 예전에는 학교를 많이 못 다니셨잖아요. 일찍 시집 가셔서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그리고 뒤늦게 70세부터 공부를 하셨대요. 공부를 하셔서 드디어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대학까지 다 마치신 아주 아주 훌륭하신 어르신이에요. 우리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조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는다. 맞죠? 게으른 사람은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따르지 않더라. 뭐 무슨 일 말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인정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편할 것을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면서 그거 내가 안 했다 막 이러고 변명을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길잖아. 그치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차라리 그저 변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안 그러실 거죠? 네네 맞습니다.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는데요. 그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간사하고 의리 없고 그런 사람은 정말 친구가 안 따라요. 그치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어디를 가도 꼭 자기만 먼저 탁 안고 막 자기만 먼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있는 자리에 자기만 안고 그럼 될까요? 안 되죠? 다 같이 먹고 제가 조금 하나 덜 먹으면 어떻겠어요? 그치요? 다 같이 의리 있게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자, 의리 있게 지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비교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죠. 늘 비교를 하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옛말이 왜 있겠어요? 늘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실상 그 떡을 갖고 왔을 때 클까요? 아니지요. 네.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 굶는 이도 딱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옛날에 굶는 사람 많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이도 딱하지만 두고도 이가 없어 못 먹는 이는 더 딱하다. 이빨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없는 것보다는 있고 못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지요. 네, 견디기가. 우리 어르신들은 참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짝 없이 사는 사람도 딱하지만
뭐 짝이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짝 없이 사는 사람도 딱 하지만, 짝을 두고 정 없이 사는 사람은 더 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어르신이. 네, 짝 없는 것보다 옆에 있는데도 아웅다웅 하면서 정 없이 살면 더 딱하대요. 네. 아, 세월이 더하게 할수록, 세월이 점점 더하게 할수록 삶은 자꾸 빼기를 한다. 맞는 말씀이셔요. 2020년, 2019년, 막 이렇게 19년에서 20년 왔고, 20년에서 21년 이렇게 가죠? 세월이 이렇게 더하게 할수록 내 삶은 자꾸만 빼기를 하는 거 맞지요? 네네. 욕심이 더하게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욕심 많이 부리면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욕심이 더하게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한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네. 그 어르신은 그때가 90세인데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시면서 무언가를 계속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요? 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박수!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래도 늘 우리 이 TV 방송을 경청하시고, 우리 경기 실버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칫 우울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목요일 8시를 기다려주시고, 늘 기대하시고, 그러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감사해서 제가 혼자서 우리 어르신들 박수 한번 쳐드릴 거예요. 박수! 자, 주먹 가위보는 되게 쉽지요. 그러나 주먹 가위바위보가 안 되는 분이 치매 걸리는 거예요. 아셨죠? 치매 걸리신 분들은 가위바위보가 안 돼요. 오늘은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보, 짝짝, 짝짝짝. 월드컵 박수 아셨죠? 다시 시작.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보 짝짝 짝짝. 다 같이 시작.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보 짝짝 짝짝짝. 아니고 짝짝 아셨죠? 다섯 번 치는 거예요. 짝짝 짝짝. 다시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보 네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지난주에는 나는 너를 사랑해 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집에서 해보셨어요? 네, 말도 못하게 사랑한다고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군요. 오늘은 미스터 트롯에 또 나오는 임영웅이라는 찐 먹은 친구가 부른 노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지. 없을 때 잘하면 필요 없잖아요. 먼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잘하면 뭐예요? 그치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건데, 어깨를 하나, 둘, 하나, 둘, 앙! 앙! 하는 것은 뭐냐면, 앙! 할 때, 요네 손가락으로, 요 손바닥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죠? 요 손바닥 가운데에는 췌장과 신장의 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앙! 앙!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는 트위스트. 하나, 둘, 셋, 짝. 하나, 둘, 셋, 짝. 하나, 둘, 셋, 짝. 하나, 둘, 셋. 트위스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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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쉽죠? 네. 김선희 강사는 쉬운 거를 잘한다. 아셨죠? 네. 쉬운 거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겠습니다. 손 흐려시고. 자, 음악 나올 때는 겨드랑이를 많이 두드려. 휴지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쓰레기통 있는 거 버립시다.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그때 잘해 그때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때 흔들리지 말고 아까 있을 허. 때 허. 왜 붙잡지 그랬어 허. 있을 때 잘해 그거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거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가위 마지막 기회야 짝짝짝짝짝 있을 때 잘해야 되죠. 있을 때. 네. 하늘나라 가면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있을 때 친구한테는 또 옆에 영감님한테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있을 때 잘해. 박수! 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만날 길 약속합니다. 초긍정 힐링천사 김서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